8년째 산골에서 염소목장을 운영하는 31년차 인꼬부부 운혁 씨와 정례 씨. 땅콩 같은 거는 뭐야? 그래 그렇게 정리해야지. 마초 기질의 잔소리 대장인 운혁 씨지만 정례 씨를 위해선 손수 아침상을 차리는 산골의 로맨티스트기도 하다. 참기름. 아 됐어. 선물 갖다가. 한편 점점 기력이 쇠해가는 아버지를 보며 운혁 씨 마음이 무거워지고 도축장을 처음 가는 성화 씨도 표정이 굳어진다. 애지중지 키운 염소다. 인연은 여기까지. 예상은 했지만 도축장에서의 시간은 견디기가 쉽지 않다. 사실 아빠 머리를 누르고 있어요. 말하자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힘들지? 이렇게 와보니까? 쉬운 게 아니야, 뭐든지. 걱정 뭐 잘해서 되는 건 아니고. 네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데려온 거야. 아휴, 어렵다. 한 시간 남짓 남았는데 10년 같은 괴로운 기다림이다. 엄마, 신발 부분 자꾸 더 생긴다 그러잖아. 자, 여기 다른 거. 자. 고맙습니다. 또 와야 돼. 먼저 세상을 떠난 염소를 싣고 온 길을 되짚어간다. 아까 염소도 발작을 하는 분위기가 있나봐. 짐승이 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목장을 완전히 더 친환경적으로 해서 유기농 인증 받아서 너는 파는 날까지는 동물한테 최소한 성의를 보여. 그래서 사육을 하고 일단 사가시는 분한테 거기서 넘겨주면 길러서 이렇게 도축까지 해서 마음 아플 일은 없어. 그런 방법을 택해봐. 근데 아빠는 여기까지 해야 운영을 하고 모든 걸 하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지만 너는 좀 바꿔볼 수도 있잖아. 최대한 도축장을 안 오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상해요? 목장의 후계자가 치른 또 한 번의 호된 신고식이었다. 약으로 쓸 염소인이 정성을 다한다. 우리가 안 해주는데 아프신 분이 기력이 없으시대요. 항암 치료하는데 기력이 없어가지고 드시지를 못한다 아무것도. 그래서 곰탕을 해서 드시면 원기 회복이 되실 거 해갖고 이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해드리려고. 생을 마감했어도 누군가를 위해 철저하게 살다가는 생명이다. 그 생각을 하면 사람의 길도 복잡할 게 없는 것 같다. 염소를 떠나보낸 허전함을 감상하기엔 운혁 씨에게 놓인 삶의 무게가 아직은 힘겹다. 아! 알았어요. 나리 갈게요. 좀만 기다리셔. 예예. 예. 산길을 오르내릴 수 있는 차가 아니면 가져온 차는 산 밑에 두고 올라가야 한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기 오시기 힘드시죠? 우선 지키라고 이거 큰일 났어요. 산다기 그래. 어떻게 올라가려 그래. 아이고. 여기 힘드세요. 그래서. 그쵸 말이야. 예, 아이고, 너무야. 아이고. 대단해. 끄덕끄덕. 아이고, 세상. 계속 해갖고 가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한우목장이 이제 시작입니다. 딸이 갑자기 수술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것저것 먹었으면 좋겠다는겨.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딸을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지요. 아유, 기가 막혀.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사람이 이 세상 어머니들이다. 언제까지 오시냐고 고생하셨어요. 큰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나는 이거 돈 벌라고. 정례 씨가 불 앞에서 내내 지켜보며 끓이고 있던 염소탕에 몸에 좋다는 약재가 더해진다. 후충나무 들어가고요. 오가피 들어가고. 벌나무. 엄나무 들어가고. 벌나무 들어가고. 마늘, 양파, 대추, 하수오.
향기, 당기, 감초 한 20가지 정도 들어가야 돼요. 원래 저렇게 저렇게 커. 네. 딸 같은 정례 씨가 딸이 아픈 어머니의 여인 마음을 꼭 붙잡아 준다. 이어폰 주세요. 네, 드셔요. 그거는 국에 넣어도 안 되니까 드셔야 돼. 드셔. 보들보들하네요. 입에서 녹을 거예요. 먹어봐야 나중에. 이게 최고 맛있을 때야네 지금. 네, 남 고기하고 비교를 해보지. 맛있어. 냄새가 없잖아. 네, 냄새도 없고 고소하고 담백하네. 또 비싸잖아요 염소가. 아이들. 비싸서 못해. 진짜 뭐 회복하는 데는 따라갈 게 없어. 네, 한번 드셔보자. 이건 절대로 못 먹습니다. 이건 또 맛이 없어. 이거 식감이 다 다른 고기예요. 저. 아픈 딸 덕분에 당신이 호강한다는 어머니는 염소고기가 입에 맞으시는 모양이다. 어쨌든 감사야. 이런 걸 이렇게 만나서 해가는 것도 고맙고. 그렇죠. 아이고, 저희가 고맙죠. 아니요, 우리가 고마운겨. 먹고서 낫기만 하면 다 되는 거지 뭐. 그럼요. 그래도 이렇게 알아주시고 오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아, 이제 내가 가서 또 얘기를 해야지. 이리로 가서. 아유, 내가 갔다 왔다고. 본초 강목에서는 염소고기가 허약을 낫게 하고 마음을 평안케 한다고 기록돼 있다. 그래서 예부터 환자가 있는 집에서 염소고기를 많이들 찾았다. 아니, 이거 안 쏟아지는 거죠? 예, 안 쏟아. 아, 이렇게 딱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저기는 물을 안 넣어도 돼. 예, 됐어요. 많이 안 올라오고. 됐어. 벌을 못 가셔야 되는. 또 먼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어머니. 예, 안녕히 가세요,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잘도 먹고. 진심 어린 고마움을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례 씨는 생각한다. 이런 삶도 꽤 의미 있는 삶이라고. 살살로 살살. 봐봐, 엄마가. 어디 뭐. 기분 좋죠. 행복하잖아요. 키운 보람도 있고. 내가 고생한 보람도 있고 맛있게 잡숫고 가면 좋아요. 행복해 하시잖아. 그런 것 때문에 염소 키우고 싸먹고 그러지. 안 그러면 고생이다 생각하면 못해요. 이거 힘들어서. 아침부터 내내 속을 끓였던 성화 씨도 한결 가벼워졌다. 이대로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계속되길 바라면 욕심일까? 날씨마저도 쾌청하다. 딸이 바빠하고 못 와. 그리고 얼굴을 보기 힘들어요, 우리 딸은. 바쁘다고 맨날 돌아다니고 뭐 봉사활동하고 그러니까 볼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모처럼 만에 만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인가 보다. 우리 딸 옷 입고 다니는 거 어디를 갔다 오길래 가방 입고 이건 뭐여 다. 네, 타. 얼른 와 타. 어? 타래. 타. 음성 꽃동네의 청소년 담당 교사인 큰딸 소라 씨는 제 할 일을 똑 부러지게 하는 성격이다. 아니면 저 우리 저기 큰 사위. 예비 사위. 어이 우리 큰 사위야. 잘생겼죠? 듬직하게 생겼어? 밥은 먹었어? 밥도 안 먹었지, 너? 밥 먹어야 돼. 우리 밥도 안 했는데. 얼른 다 안 넣어. 밥 여기서 주면. 가서 일단 밥 먹어. 봐라! 똑 부러지는 건 별이도 빠지지 않는 것 같다. 큰 식사비 해, 너. 탔어? 어, 탔지. 이게 얼마나 영향 안 돼. 집이 시원하네. 집이 시원하지, 아가? 운혁 씨가 바쁜 큰딸까지 불러들인 이유가 있다. 아이고, 집에서 어. 이거 뭐야, 그래? 머리 좀. 머리 만 원 들어있는데. 금방 주머니. 이쁘게 생겼죠? 이게 뭐야, 이거. 나이가 30인데도 아직 애기니, 그래, 이거 어떻게 할게. 오빠, 어. 빨리 가야 돼. 왜? 안 가시지. 야, 저 큰매한테 큰매한테 얼른 가라 그래. 좀 들어가라. 미금 호박 떼기 전에 얼른 가야지. 아빠 이거 사진만 좀 넣어. 사진만 좀 돼. 목장별로 한 세 장씩 찍어야 될 거야. 왜 세 장씩 찍어?
그래야지 하나 갖고 데려가야지 아마. 몇 개 찍었을 거니까. 그, 이런 게 좋지. 염소랑 그 주인 아저씨랑 같이 나오게 찍는 게 좋지. 아저씨가 찍는데 같이? 다 그렇게 했죠. 같이 자기 공부하는 거 같이 몇, 안 좋지. 몇 집 찍는 거야? 12집. 아니. 지역 행사에서 나눠줄 염소 홍보 책자를 만드는데 여기 들어갈 사진을 소라 씨에게 맡기려는 것이다. 별 들어가. 따라오면 안 돼. 잠깐만 우리 일하러 갈게요. 오지 마. 워낙 시간이 없는 딸이니 쇳불도 단김에 빼러 간다. 워낙 야무져서 뭘 맡겨도 안심이다. 핸드폰? 집전화. 그리고 준하 씨 이름도 적어야 돼? 아, 그래요. 농장주. 농장주. 농장주? 여기 다 농장주 이렇게 써있는데? 인근에서 염소를 키우고 있는 농장들을 한 바퀴 돌아야 한다. 소라 씨는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어 때마침 적임자다. 찍어 찍어. 이거 빼고. 아니 그냥 찍어 그냥 그대로. 진짜 안 보여. 자 찍어요. 여기 보여줘봐. 하나 둘 셋. 제 아무리 비슷비슷한 삶이라도 각자 감당해야 할 무게는 다른 법이다. 조평면 용길이. 박 회장님? 네. 배우차 언제 식사를 해요? 네. 갈게요. 오며 가며 모처럼 부녀 간의 정을 나눈다. 옛날에 뽑을 때 100원씩 주고 했지. 몇 개 없어가지고. 지금은 100원 주단 아빠 주워달라. 세월은 못 속이는 겨. 무슨 세월은 못 속이는 겨. 아빠가 무슨 뭐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식었냐? 에이, 신 넘었으니까 이제. 속을 썩이니까 머리가 식었지. 손주벌라인데 뭐. 손주벌라이라고 머리, 머리가 하야? 너 어째 힘을 실은 것 같다, 머리에? 감정이 어? 실렸지, 그럼. 아니, 실린 것 같아. 왜냐면 머리를 잡아 뜯는 게 아니라 끄덜리는 데서? 연구한테 신경 쓸 시간에 머리도 염소한테 신경 써야지. 복장한 사람이 염소에 신경 써야지. 왜 뭐 외모에 뭐를 신경 써? 아니. 평소 염소한테 뭐 줄게? 형 아빠가 염소 아빠인데. 아 그러는데 머리 좀 잘해봐. 어떻게 산발을 해놨어? 뒷모습만 보면 다정한 연인 같다. 아가 여기서 이렇게 멀리 딱 찍으면 안 돼? 한 번만? 염소가 되게 예쁜데? 주인의 목장을 알릴 염소 모델들이다. 기특하게도 저마다 개성 만점,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고들 있다. 갈 길 바쁜 소라 씨도 푹 빠져버렸다. 그런 거 보면 아, 저 애들도 다 크고 또 내 스스로 아 이제 마음이 뿌듯해요. 좋지? 아버지 일을 나서서 도와주는 소라 씨 덕에 운혁 씨가 한 일을 덜었다. 그냥 한내. 운혁 씨가 자식 키운 보람을 새록새록 느끼고 있는 그 시간. 곱게 차린 정례 씨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볼일을 보러 나왔다. 많이 괜찮으셨다며. 아주 괜찮았다며. 예.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둔 둘째 딸과 예비사위 그리고 안사돈까지 오늘 예복을 맞추기 위해서 모였다. 조금 실용적으로 하세요. 이제 곧 새 출발을 할 예비 부부보다 더 설레는 사람이 어째 정례 씨인 것 같다. 이렇게 한복을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아, 나는 이런 거 이런 게 이쁘지 이런 거 좋아. 네? 제 스타일이 이쁘지. 결혼만 딱 하는 거 같으면 기쁘게 했을 텐데, 아유
집에서 반대도 했고 또 집안에 또 우환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몰라요. 근데 딸이 하니까 또 새로운 나도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새색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치? 파스텔 계열이 어울리나 봐. 그쵸? 이게 더 예쁘죠? 곧 시집 보낼 딸을 보는 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 그냥 저렇게만 입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나 소방도 그게 더 이쁘다. 훨씬 나는 거야. 이제야 정대 씨는 죽기 살기로 결혼을 뜯어말렸던 친정어머니의 마음이 헤아려진다. 이쁘지 뭐. 이쁘고 좋네. 다시 보낼 때가 틀리네. 다시 보낼 때 어떠셨어? 그때는 좀 어땠을까? 우리 엄마가 우울했지. 속이 안 좋았을까? 그랬는 게. 마냥 좋기만 한 이때는 부모 마음을 알 리 없다. 그러고 보면 세상 일은 다 때가 있는 듯하다. 아이고 좋네요 할머니. 이뻐요? 우리 엄마가 새색시 같아. 곱잖아요. 안 고와요? 고와요. 새색시 같지? 응, 고와요. 곱지. 고와요. 이걸로 입으실게. 그래, 줄게. 손자 딸이 많으면 좋겠다. 많이 손자 딸 많잖아. 가실 때 한 번씩 얻어 입으실게. 응. 손자 딸도 가족마다 한 번씩 얻어 입게. 이쁘셔. 여보. 수고하세요. 둘째 딸은 청주에 미리 신혼살림을 차려 거기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당연한데도 정례 씨는 왠지 서운하다. 기분이 좀 묘하네. 그치 엄마? 묘한 게 아니라 조금 섭섭하지? 섭섭한가? 그럼. 아니 나이 들어서 얼른 시집 가라고 그러더니 왜 또 막상 그래서 간다니까. 막상 간다니까는 안 좋아. 우리 엄마가 나이 더 들기 전에 이쁠 때 얼른 가라고 매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안 돼. 간다니까 좀 섭섭해. 할머니 마음이 이런데 엄마 마음은 오죽할까. 막상 보내려니 정례 씨는 가슴이 다 허전하다. 도시에서 살다 산속으로 들어와 새삼 느끼는 건 자연의 섭니다. 산은 산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모두 제 할 일에 충실하다. 아버지의 일을 배우겠다며 성화 씨가 목장으로 들어온 지도 벌써 3개월째. 24살의 젊음이 견디기에 산골의 일상은 단조로울 수 있다. 그런데 성화 씨는 뜻한 바가 있어서인지 잘 해내고 있다. 엄청 꼼꼼해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나 한 번도 저 물 탱크 안에 그 불탑을 열어보지 않았거든. 근데 쟤는 물청소할 때 꼭 열어보네. 근데 저런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좀 동물을 기르려 마음 가짐이 안 돼서 못하거든요. 근데 저거 지금 제가 하는 걸 봐서는 저는 믿음이 나는데 지금은 상당히 믿음이 가요. 바로 도망갈 줄 알았거든. 뛰쳐나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계속 잘 버텨주고 있거든. 근데 그런 게 대견하죠. 근데 또 일하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믿음이 좀 안정적이에요, 일하는 게.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따라 아들이 걷는다. 실패해도 패배하지 않으려 했던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삶의 방편을 일러주는 스승이라는 걸 성화 씨는 목장 일을 배우며 알아가는 중이다. 가봐, 가봐. 아이고. 불 틀어, 얼른. 아, 장군이한테도 빼꾸 장군이 나오는 줄 알았네.
겨울에도 개가 안 보여. 눈이 많이 오는 날 보면 눈 속에 다 집에 뭐가 탁 이렇게 봉숙하잖아요. 그러면 쫙 막 부르면 그 속에서 툭이 나와요. 겨울에도 물속에 더 있으니까. 장군인 일명 티베트의 개라 불리는 사자견이다. 사자와 비슷하게 갈기가 있는 개로 세계 최고의 명견으로 꼽힌다. 편안히 자구나. 아무 떨지네 이제. 너 털지 마. 너 털으면 맞는다. 집에다 넣어놔 씻겨서. 이따가 다 말리고 그러면 이렇게 털잖아요. 미쳐버린 사람인데. 됐어 됐어. 야, 장도 시켜줘. 온순하고 점잖은 성품이 과연 명견답다. 진짜 추정 못 먹나 와. 알았어. 박수. 박수. 나쁘다 된다. 이제 먹었어. 자, 됐어. 아, 시원하다. 이번엔 제일 말썽을 부리는 짱이 차례. 야, 이 자식아, 지금 아빠를 털면 어떻게 짓겨? 좀 이따가 운사포하고 털어야지. 덩치가 산만한 녀석을 기껏 목욕시켜 놨더니 짱이가 하는 짓이 이렇게 천진하다. 운혁 씨와 성화 씨가 오늘 힘들게 개들을 목욕시킨 이유가 있다. 지역 축제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다. 염소를 쓸어야죠. 이제 이쁜 걸로, 멋있는 걸로. 그거랑 새끼들. 여기부터 쉬어. 아기 염소가 난생 처음 세상 구경을 나가는 날. 운혁 씨는 사람들에게 염소를 비롯해 목장의 동물들을 두루 소개할 작정이다. 해마다 괴산에서 열리는 고추축제에 웬 염소인가 싶지만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 아닌가. 염소 목장을 하는 목장주들이 염소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야, 나가. 왜 그래요? 아, 이놈이 이제 처음 와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일로 와, 짱이. 아파트 와. 가. 가자. 야, 야, 아이씨. 야. 아, 들어가. 안 잡아먹어. 아. 일로 와봐. 짱아. 잡으러 와. 괜찮아. 진짜 이봐. 아이고. 아빠가 잘 있어. 얼른 갔다 올게. 내 얘기 들고 있어. 아들하고 있어. 탁자. 산골에서만 살던 녀석들이니 겁이 날만도 하다. 아, 좀만 있어. 자. 뛰어나가. 괜찮아요. 들어갔다. 애들 보자고. 아, 들어. 내가 들어갈게. 에, 아빠 여기 안 가, 안 가. 결국 우리한 신세가 된 운혁 씨. 아유, 우리 들어 갈 거야. 너 염소 지키고 있어. 염소 지키고 있어. 세상이 낯설고 적응 안 되는지 아기 양과 아기 돼지도 아직은 소극적이다. 그런대로 동물농장의 구색을 갖춰놓은 곳으로 사람들 발길이 머문다. 얘들은 이제 사람한테는 제일 친근적이에요. 되게 친근했는데. 안녕. 사람 좋아하지. 개들이 좋아. 동물이나 사람이나 서로 인상 깊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예. 토종 흑염소가 아닌 처음 보는 이국적인 염소들에게 사람들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한 일. 운혁 씨가 일일이 친절하게 답을 한다. 예,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 흑염소하고 이국종하고에서 이렇게 개량해놓은 염소예요. 그래서 이제 유기용으로 고기로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을 했으니 이제 맛을 보여주면 염소를 더 확실하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정래 씨는 정성으로 끓인 염소탕을 사람들에게 대접하느라 분주하다. 뜨끈한 염소탕이 진국인 모양이다. 사모님 어떠세요? 어떠셔? 괜찮아요? 네, 아니요. 드립기가 하나도 없어? 저기 레시피를 해드릴게. 갖고 가 그대로 드시면 돼요. 왜냐면 일반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요리하는 방법을 해드릴게. 이건 자체 염소만 한 거니까. 많이 드세요. 깔끔하고요. 자금 더 달라고 그러시고. 무슨 일이건 뒤에서 묵묵히 중심을 잡는 사람이 있다. 해가 돼요. 아니, 홍보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부엌대기 시키는데요. 집에서 안 하는데 밖에 나오니까 바쁘고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고생한 보람은 오늘은 7,000원! 팍팍 날려야지. 다리 없었어 이거. 나하고 닮았죠? 주소하시오 아들이요. 계속 끌고 가는겨. 아유 나 저 홍보해야 돼. 큰일 났네. 염소 홍보는 뒷전이고 놀이공원에 온 철부지가 따로 없다. 아유 어려워 어려워. 차라리 외면하고 싶은 동심이다. 아 재밌는데? 아 참 이거 끝난다. 아무런 걱정도 찾아들 틈이 없는 유쾌한 시간이 흘러간다. 염소들과 더불어 산 지난 8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관심이다. 권석으로 지나치는 무심한 눈길이었다면 아마도 염소들을 제대로 키우긴 어려웠을 것이다.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거듭했어도 두 사람에겐 타협 없는 열정이 있었다. 그것이 이 산속에 10만여 평, 드넓은 목장을 일굴 수 있게 한 비결이다. 일로 와, 장이야. 장, 일로 와. 이게 다 약속인데, 그치? 아, 이건 좀 있으면 이제 이게 알맹이가 있잖아. 그럼 다 따먹어요, 뭐 이거. 씨뱀은 먹어야지. 하나 남는 게 이게 좋지. 여보 저기 봐 진짜 멋있지. 저 사람들은 외국인 줄 알아 이렇게 찍어서 보내니까. 그러니까 염소 같이 초진을 얘기해 줘. 그치 사진상 봐서는 너무 이뻐. 언제까지고 계속되길 바라는 평화가 두 사람 곁에 머문다. 하늘 목장을 왜 하늘 목장을 했는지 몰랐다는 거야. 아우 다 그러잖아. 하늘 속에 진짜 하늘로 구름이 밑에 깔리고 그러니까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대신 이제 앞으로는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내보자. 인생도 짧잖아. 뭐 길은 게 아니라 짧은 게 얼마 안 남았어 사실은 뭐. 그래도 우리가 처음엔 당신은 이해를 많이 못했지. 애들도 그러고 반대 많이 했고. 근데 지금 뭐 잘했지?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하긴 하지. 아니 목장 가길 잘했지? 잘했지.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도 찾을 수 있고 맨날 도도 닦을 수 있고 지금처럼만 살면 돼. 내가 이제 그 앞으로 더 많은 걸 바라지 말고 대한민국 남자가 이런 더운 초조에서 염소를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사랑의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야 돼. 나 김혁이야. 그치고? 고마워요. 사랑해. 오빠 한 말 해줄까? 됐어. 초가을 오후의 햇살이 살갑다.
아유, 이거 뭐? 아이, 철학! 철학! 새로운 게 왔으니까. 봐, 얘도 다 알아보잖아, 염소를. 우리 거는 저거 1년 조금 넘은 건데, 1년 6개월 된 건데, 이거 2년짜리인데. 아, 이거 진짜 너무 작다. 준혁 씨가 또 어디서 염소 한 마리를 데려왔다. 아, 짝퉁소리 그만해. 정례 씨 성은 차지하는 염소지만 곧 정이들 얼굴이다. 또 새로운 식구도 와서 오늘은 좀 그래도 마음이 좀 놓죠. 안 해. 아유, 재수저렇게 많네. 짠해야 돼, 이거. 염소를 키우니 종종 이런 즐거움도 맛본다. 어, 걔는 좀 조이 짜다. 인생이란 순간순간의 반짝임으로 유지되는 건 아닐까? 어떻게 먹었어? 들어. 힘들지. 그래. 아이고. 안 와줄까? 할까? 했어, 이거. 고생했는데. 먹어줄까? 했어. 야, 이리 와. 차라리 기분 얘기요. 으차! 아유. 돌아보면 길은 언제나 삶의 뒤를 따라왔다. 그러므로 길은 걷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살아야 하는 것. 충청도 깊은 산골 염소 목장엔 운혁 씨와 정례 씨가 뜨겁게 살고 있다. 당신 따라서 사왔어. 그거 뽑아. 빠져나가고. 사나? 빨리 들어가. 빨래까지 대고 설거지까지 해주겠다는 거야. 아빠 말 한 게 복숭아 좀 깎아줘. 내가 엄마를 해준다 했지 너한테 해준다는 거 아니야. 손으로 해 이것도. 아니요 아빠. 아빠 이래놓고는 내가 보자. 하루도 안 가. 밤에도 안 가. 아빠 열심히 해보려는데 자꾸 이렇게 막 길을 죽이면 아빠 하기 싫지. 뜨거. 커피 사와. 저거 봐. 눈 마주치기 시작해서도 시작. 시키기 시작. 나 김여기야. 이제 뭐? 고마워요. 사랑해. 또 반말해줄까?